장세영 구미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임기 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싶다며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조폭 동원 협박설에 대한 진실 공방이 터지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세영 구미시장이 21일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도 정지됐습니다. 4년 전 TK 지역 유일의 민주당 단체장으로 당선돼 주목을 받아온 장 시장은 제도약 기반을 마련한 구미 경제에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지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선단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더하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복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6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조직폭력배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석호, 이양우, 이태식, 김영택, 원종욱 예비 후보는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어 김장호 후보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모 기자를 협박했다는 기사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사실이면 예비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6.1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시점에 조폭 사주와 전통 지지층인 어르신께 상스러운 말과 태도는 시대의 역효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 후의 형태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또 해당 기자가 이를 경찰에 고소했다며 경찰과 선관위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장호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런 근거 없는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상대 후보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4년 전에도 보수 진영 경선 후보들끼리 서로 흠집을 내다가 민주당에게 구미시장을 내주지 않았느냐며 근거 없는 흑색 선정과 정치 공작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같은 당 상대 후보에게 대한 근거 없는 비방보다는 정책과 그 능력으로서 시민들의 준엄한 판단을 받으십시오. 저는 이러한 근거 없고 실체가 없는 흑색 선전과 정치 공작에 대해 단호히 관용 없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선 후 보수 텃밭에서 민주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진 가운데 현역 시장은 재선 가도에 불을 당겼고 자존심을 되찾겠다며 일찌감치 표밭을 누려온 국민의힘 후보들은 치열한 공천 경쟁만큼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HC 뉴스 오승훈입니다.